안녕하세요. 게임조TV의 슬루스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웹드라마 기억하리를 원작으로 한 고스트 시그널입니다. 기억하리는 무려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파트의 외격적인 이야기로 고등학생이 된 하리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웹드라마입니다. 방영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었죠. 그리고 CJ엔터테인먼트에서 웹드라마 기억하리를 모티브로 모바일 시뮬레이션 고스트 시그널을 출시했습니다. 제작에는 테이즈러너 제작사인 나온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했다고 합니다. 원작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 깔끔한 일러스트는 기본, 원작 캐릭터들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. 여기 UI 역시 파스텔톤으로 하늘분홍하면서 직관적이고 스마트폰 화면에 맞춘 세련된 연출이 돋보입니다. 적어도 시각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낄 만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강림의 생일 이벤트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하리가 겪게 되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핵심 스토리로 담고 있습니다.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하리로 분합니다. 선택지에 의한 주변 인물들과의 호감도 변화, 엔딩 변화가 있습니다. 선택지에 따라 귀신과 마주치거나 하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되면 공포도가 오르는데 공포도가 높아지면 배드 엔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공포도는 물론 진정제 아이템을 이용해 낮출 수 있습니다. 연애 요소에 공포 요소를 섞었다는 점, 바로 요즘 장르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플러스 스릴러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단순한 미연시 특유의 선택지 외에도 카페 메뉴 만들기 등 타이쿤 형식의 다양한 미니게임이 존재하여 여러 형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 하단에 광고 배너가 뜨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중간중간 미니게임에서의 이어하기 등 다양한 광고가 삽입되어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각종 코스튬을 판매하기도 하고요. 주인공 하리를 제외한 주요 인물들은 당연히 상호 지원을 합니다. 신비아파트에서 기억하리로, 기억하리에서 고스트 시그널로. 그 인기를 실감케 하는 이 게임에서 여러분들의 최애캐를 찾아보세요. CJ엔터테인먼트의 고스트 시그널을 했습니다.
조아리! 놀란 거 아니지? 엄청 빨리 걷길래 놓칠까봐 불렀는데. 시간에 이쪽 골목은 위험해. 데려다 줄게. 뭐가? 너 예전에